결혼하면 일 안 하는. 결혼하면은 남자분들이 쉬고 싶다. 그럼 결혼해서는 능력이 안 돼. 그러면 어떻게 돼요? 일하러 나가셔야 돼요. 나가셔야 돼요. 나가서 돈 벌어야 돼요. 무엇인가가 잘 하려고 하는 남자예요. 그런 남자가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? 똑같아요. 안녕하세요. 용인 중저맘마입니다. 마마님. 네. 결혼하면 일 안 하는. 저렇게 좋아하네요. 이게 나쁜 의미는 아니고요. 실제 이제 여성분들도 사회 진출 많이 하시고. 그렇죠. 요즘은 여성 상의 시대니까 여성들이 네. 거의 돈을 벌죠. 네. 그래서 좀 이제 좀 쉬어볼까 결혼하면. 결혼하면은 남자분들이 쉬고 싶다. 아, 오늘의 주제네요. 남자 여자 남녀 이 부부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돼요. 근데 옛날에는 내조하는 팔자가 살림하는 여자가 대부분이지만 요즘은 그렇지가 않아요. 덕분 시내가 사업이 잘 되면 그 여자분은 절대 어떻게 해요? 일 안 하죠. 집에서 덕분 씨 밥만 차리고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요즘은 내 그 팔자가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바뀌어버리죠. 나는 정말 살림하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죠. 나는 정말 돈 버는데 재주 없어요. 이러신 분들은 결혼하기 전에 잘 보셔야 돼요. 그러면 연애할 때 이 남자가 너무 잘해줘. 그럼 결혼해서는 능력이 안 돼. 그러면 어떻게 돼요? 일하러 나가셔야 돼요. 그러니까 운이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, 여러분. 예를 들어서 여자분이 12월생이에요. 소띠예요. 그런 분들은 뭐 해야 돼요? 집에 가만히 있어야 돼요. 겨울소가 뭐 하겠어요? 할 일이 없어요. 겨울소는 할 일이 없어요. 겨울 내내 잠만 자든가 누가 밥을 차려다 주면 여물을 먹기만 하잖아요. 근데 남자, 뭐 예를 들어서 뱀띠야. 4월, 9월생을 만나면 나가셔야 돼요. 나가시고 바뀌어버려요. 오히려 남자분이 집에 있고 여자가 나가게 돼 있죠. 그래서 머리 쓰는 것도 좋아하고 뱀띠 4월생들은 근데 상대방 사주를 어떻게 맞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결혼하면서 내 팔자는 바뀌죠. 일을 많이 하신 분이야. 그런데 여자 사주에 맞춰서 내가 쉬고 여자가 나가게 돼 있고 여자가 사주 팔자 일을 안 해도 되는데 남자를 잘못 만나면 어떻게 돼요? 나가서 돈 벌어야 돼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? 내 팔자대로 일을 안 하고 싶은 어떻게 해야 돼요? 궁합을 잘 봐야 돼요. 그리고 이 남자의 직업을 잘 봐야겠죠. 이 남자 직업이 뚜렷하지는 않은데요. 무엇인가가 잘 하려고 하는 남자예요. 그런 남자가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? 똑같아요. 오늘 이 남자가 내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.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떤 희망을 가지고 해요? 저희 남자가요 하늘에 별을 따다주기로 했어요 라는 희망 하나를 가지고 결혼을 했더니 남자가 별을 따다줘요 안 따다줘요? 안 따다줘요. 여러분 절대로 못 따다주죠. 여러분들 요즘 여자분들도 알으셔야 돼요. 결혼을 하는가 동시에 나도 돈을 조금 벌어야 된다는 기준을 갖고 있어야 돼서 결혼하면 일 안 하는 팔자는 옛날에는 가능해요. 이 소리는 안방만 힘으로 살 거냐? 시집을 갔더니 집안에 식구가 7~8명이야. 그래서 매일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일만 해. 이걸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. 그런데 요즘은 이거 기준은 이제 없어졌어요. 요즘 일곱 식구 빨래하는 어머니들 없어요. 여성들. 밥 3끼 4끼 설거지하는 여성분들 거의 없어요. 여기서 일하냐 안 하냐의 팔자는 돈을 벌러 나가냐 안 하냐 차이예요. 그런데 내가 돈을 벌기는 싫고 나는 집에서 가만히 내조만 하고 싶다 그러면 궁합을 잘 보셔야 되고 상대방의 직업을 잘 보셔야죠. 그래야지. 덕분 씨도 마찬가지예요. 내 여자친구, 내 부인 되실 분이 큰 사업, 전문가여 사업을 하고 있으면 안 하셔도 되죠. 제일 좋은 게 뭐예요? 약국. 부인이 약국이면 뭐 하시면 돼요? 셔터. 그러죠. 그것만 잘해주면 돼요. 그러면 일 안 해도. 자신 있답니다. 자, 저렇게 좋아하네요. 전국에 계시는 약국, 우리 약사 선생님들. 자, 조덕부님은 이 셔터를 잘 내린답니다. 그 소리예요. 제 유난히 팔이 깁니다. 유난히 팔이 긴답니다, 여러분. 모르죠? 덕분 씨가 뭘 알겠습니까?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평생 일을 해야 될 팔자여도 내가 평생 일하는 팔자래. 일 많이 하셔야 되라고 했더니 내 여친이 내 결혼할 미래가 약사 선생님이셔. 그러면 일 많이 안 하겠죠. 셔터 내리는 일만 하겠네. 그렇죠. 그렇게 팔자는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. 여러분이 어떤 궁합과 어떤 상대를 만나냐에 따라서 팔자는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.
바뀐다는 거예요.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거를 안 보죠. 내가 얼마만큼 이 여인을 사랑하고 이 여인은 나를 얼마만큼 사랑할 거냐 이거를 보겠죠. 여러분들은 내 파트너를, 내 여인을, 내 남자를 지켜줄 궁리하는 것보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좀 편안하게 살까 아마 생각을 하시게 돼 있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을 하면 일 안 하는 팔자는 어떤 팔자냐, 상대방의 이 어떤 능력에 따라서 상대방의 기준에 따라서 바뀐다는 걸 아시면 돼요. 일하기 싫으신 분들은 조덕분처럼 이렇게 약사 선생님들을 만나시면 됩니다. 그러면 일 안 할 수 있습니다. 팔자 말고 조건이 있네요. 그러죠. 팔이 길어야 됩니다. 그러죠. 팔도 길어야 됩니다. 저렇게 좋아하네요. 오늘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약사 선생님들 이 방송 보면 난리 날 것 같아. 쟤네들 뭐 하는 거야.